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단비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아 이렇게 담비
방송 주체로 새벽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담비 방송국이 더욱 널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배신과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배신을 예견하셨지만 그래도 직접 당하셨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였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이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을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해놓고 마음이 변심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성찬식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이제 발도 씻어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언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와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왜 자기의 약속,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도 없는 결단은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약속은 다 소용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단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까? 그때 느헤미야는 한 행동을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도중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 시간 아닥사스다 왕의 열린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의 청을 들어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매사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여 성찬을 베푸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가 잘못할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용돈에 눈이 먼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용돈 5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원이면 꽤 큰 돈인데 그때 버스비가 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꽤 큰 용돈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가지고 싶고 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하루는 시험지를 받으니 75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7자를 제가 9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시더니 5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기를, 아, 어머님이, 엄마가 내 꾀에 넘어갔구나, 아, 아무것도 모르시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 7자가 나오면 9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7자를 9자로 고쳐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그 친구분 한 분이 와 계신데 이분은 경상도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보통 분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아주 눈이 매섭고 성격도 개팍한데 제가 이 고친 점수를 보여주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아, 이거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런 아이는 반쯤은 죽도록 때려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저에게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저에게 5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마음이 찡해지면서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머니를 속인 것을 아셨는데도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다시는 점수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타락하여 자신의 의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타락한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주님을 배반한 우리라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실 것이고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도 병을 얻어 곧 죽게 되었는데 이 며느리에게 한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 개고기를 먹게 해줄 수 없냐. 이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형편이 너무 없어서 개고기를 보신탕을 끓여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끓인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죽어가는 시아버지를 위해 그 개를 잡기로 하고 개를 데리고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는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야 맛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개를 나무에 묶고 이제 몽둥이로 그 개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서는 개를 때릴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이제 몽둥이로 개를 때리는데 처음에는 그 개가 깽 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개가 어느새 풀려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그래 참 잘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잡아서 보신탕을 끓일 수 있겠니? 참 잘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갈 무렵에 자기의 집 안에서 무엇인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 바로 얼마 전 자기가 몽둥이로 죽이려 했던 자기 집 개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머리가
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인은 그 개를 붙잡고 너무 반갑고 미안하여 한참 울었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을 다시 피 흘리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힘들어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피 묻은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성찬식 후 베드로의 발까지 닦아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 또 주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은 참으로 부족하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